우리는 말하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요. 하지만 여기 이 남자에게만은 예외랍니다. 오래전 시간이 멈춰버린 것처럼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같은 자리, 같은 무대를 찾고 있다는 남자. 멋진 지위로 음악의 영혼을 깨워주겠다 호언장담하는데요. 가능할까요? 헌데, 아니 이건 뭐죠? 이 남자 음악을 지휘하는 게 아니라 음악에 맞춰 지휘봉을 흔들고 있습니다. 지휘라기보다는 율동에 가까운 무대. 하지만 표정만큼은 금난세 저리 가라. 비장함까지 느껴지는데요. 귀 기울여주는 이 하나 없어도, 박수같이 한번 받지 못해도 10년을 하루같이 무대에 오르는 남자.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조용한데도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사람 많은데 이런데도 하는데. 무대 위에서 열정의 마에스트로라면 무대 밖에선 날개 없는 천사. 누가 시키지도 않은 굳은 일을 사서하며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는데요. 좋아요. 내 마음속은 좋아요. 내가 해놨으니까요. 황당한 지휘자와 거리의 천사. 전혀 다른 두 얼굴을 가진 의문의 남자. 비가 와도 눈이 11시까지 계속해요. 되게 좀 즐겁게 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불쌍하게 말하는 뭐 이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를 그저 럭키 아저씨라고 부를 뿐이라는데요. 자그마치 10년, 의문의 지위를 펼치고 있다는 럭키 아저씨의 비밀을 밝혀봅니다. 베일에 쌓인 럭키 아저씨. 지금까지 그에 대해 알려진 건 매일 아침 이 거리에 나타난다는 것뿐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일찌감치 출근 도장을 찍고는 역시나 혼자만의 공연을 시작하는데요. 잊을 수가 없어라. 내가 알기로 내가 요 장사 지금 15년 됐는데 그때부터 계속 그랬었어. 그 사람이 없는 데 있어가지고 계속 진영 놀이하고 놀이하고 계속 살기 위해서 붙여가는가 싶어. 남자가 거리에서 홀로 공연을 시작한 건 10년도 훨씬 더 지난 일이랍니다. 시원하게 뽑아내는 곡조와 덩실덩실 춤까지 흥이 넘치는 럭키 아저씨. 처음엔 모두 뭐 하는 사람인가 관심을 갖지만 내 사랑은 덩신뿐이다. 끝없이 이어지는 남자의 공연에 이내 흥미를 잃고 맙니다. 발길을 돌리는 관객들에게 회심의 지휘봉까지 휘둘러 봐도 이미 돌아서 버린 마음을 다시 잡는 게 쉽지 않은 법이죠. 사람들 전부 춤이라 그러는데 춤이 아닙니다. 나는 관심을 보이는 제작진이 반가운지 지휘 자신이 직접 개발한 춤인 듯 춤 아닌 춤 같은 지휘를 특별히 보여주시겠다는데요. 신중하게 음악을 선곡하고 슬슬 리듬을 타는 럭키 아저씨. 이래봬도 나름의 노하우가 있다는데요. 도로토 뽕짜 노래, 또 이제 왈츠 노래, 또 디스코 노래, 고고 노래. 신나는 댄스 지휘는 앙증맞은 어깨춤이 포인트입니다. 동양적 사상이 깃든 판소리는 장단에 맞춰 딱 떨어지도록 절도 있는 손놀림이 중요하고요. 소울 넘치는 힙합 지휘는 스웨그를 잘 살려줘야 한답니다. 홀로 지휘법까지 연마한 이유는 뭘까요? 사람 많은데 집에서는 안 되고 나와가 시끄러운데 사람만 있는데 나와가지고 하면 이런다. 저 사람도 참 시끄러운 거 쳐다보고 이래도 보고 저쪽에서 내려오는 거 보고. 그런데 여기 무대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매일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공공의 무대인 만큼 독차지할 수는 없는 법.
그 우리 구청에서 군부청에서 이렇게 시설을 해가지고 그 어떤 공연을 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했는데 개인이 이제 부정분들이 이런 개를 묶어 놓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대에서 물러나는 게 많이 아쉬운 모양입니다. 화를 감추지 못하고 씩씩대던 남자가 향한 곳은 몇 발치 떨어진 인근의 한 수도가. 안가품이라도 하려는 걸까요? 순식간에 거리를 물바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종로에서 뺨맞고 어반대 와서 화풀이를 하는 걸까요? 근데 저건 시멘트 가루? 속내를 알 수 없는 의미심장한 퇴정. 대체 무슨 짓을 꾸미려는 걸까요? 저기 달려가다가 막 테크로 넘어져보고 자전거 타다가 여 넘어져보고 자전거 자신이 다치고 깨진 보도블록에 걸려 누군가 다칠까 걱정되는 마음에 배운 거는 이제 용역 일하다가 내 눈치껏 배웠다는 어깨 넘어 배운 기술이 있으니 재능 기부를 하겠다고 나선 건데요. 일상무! 어우, 실력이 꽤 수준급인데요. 무심코 칭찬 한마디를 건네자 기세 등등. 이내 다른 구멍을 찾아내는 아저씨. 그저 지나가는 칭찬 한마디에 도로의 구멍이란 구멍은 다 메울 기세인데요. 좋아요. 내 마음속은 좋아요. 마음이 부드러워. 뙤약볕에 고된 작업은 반나절이 지나고 나서야 끝이 났습니다. 그 사람이 정직하더라고. 가방을 정직하고 회사하고 그리고 주위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되게 좀 즐겁게 살라고 하는 사람. 나만 피해주고 무대에서 공연하랴 부서진 보도블록 고치랴 온종일 길 위에서 보낸 남자는 어둠이 짙게 내려앉아서야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한참을 열쇠만 살피고 있는 남자. 드디어 문을 열려고 하는데 근데 이게 뭔가요? 눈에 띄는 커다란 잠금 장치. 얼마나 대단한 집이길래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런데 갈수록 점입 가격. 이게 다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끝없이 이어지는 잠금 장치는 자그마치 14개나 됐는데요. 이 장가이, 이거 전부 다 해줘야 돼. 내가 해줘야 이거 열리는 거라. 안 그러면 못 열어. 아니 바깥에서 이렇게 차가 자꾸 아무 열라 해도 안 되지. 그렇게 해놓고 주무시는 거예요? 안전하게. 내 혼자 생각에는 안전하게. 아무도 내한테 오지 마라. 제 한 몸 뉘이기도 벅찰 만큼 단촐한 방. 2중 3중으로 채워놓은 잠금 장치는 마치 자신의 삶을 지키려는 자신만의 방어벽. 마음의 자물쇠 같았는데요. 거리에서 나 홀로 공연을 하며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고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던 행운의 럭키 아저씨. 이상하게도 혼자만의 공간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0년째 계속되고 있는 그의 기이한 행동엔 무슨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다음 날 해가 뜨기 무섭게 다시 거리로 나가는 남자. 남자가 찾은 곳은 역시나 거리 공연장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저씨가 한 발 늦었습니다. 이미 다른 공연이 한창인데요. 아무래도 오늘은 럭키 아저씨의 지위를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4시까지고요. 공연은 늦은 오후까지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좀처럼 순서가 돌아오질 않자 아쉬운 마음을 뒤로 감추고 발길을 돌리는 아저씨. 혹시 또 다른 무대라도 숨겨두신 걸까요? 그런데 여긴 마트인데요.
마트에 사람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설마 여기서 공연을 하실 생각은 다행히 아닌 것 같고. 아하, 공연도 식후경. 허겁지겁 놓친 끼니를 때우는데요. 급히 식사를 마친 아저씨. 아이고, 제대로 자리를 잡으셨네요. 뭐라는 사람 없지? 이 형이 와서 안 깨우면 뭐 아일란타나노. 내 집처럼 편안하게 즐기는 재충전 시간. 지친 피로가 싹 풀리자 한결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서둘러 어딜 가나 했더니 럭키를 챙기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깐깐할 수는 없다. 세상 신중한 순간. 맛과 영양까지 꼼꼼히 재고 따져서 고른 오늘의 메뉴. 먹어라. 다행히 럭키 입맛에도 딱입니다요. 고기다, 치성용. 아이고, 그래. 그래. 친구야, 니하고 니하고는 언제까지나 가. 이거 확실하다. 자, 확실하다. 외로운 마음을, 허전한 시간을 달래주고 함께해준 유일한 녀석. 아저씨에게 다른 가족은 없는 걸까요? 신변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누군가에게 시달리고 있는 거라면 14개의 자물쇠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좀 더 의지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할 수는 없는 걸까요? 가슴 깊숙한 곳에 가족을 묻었다는 남자. 어머니, 내가 붙이는 거지. 형들하고는 연락 잘 안 하세요? 어제 한 이 말할까 저 말할까. 다 해보세요.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는 남자. 말이 잘 안 나와요. 도대체 남자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수소문 끝에 아저씨의 오랜 친구에게서 뜻밖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참 머리 좋은 사람이거든요. 나 그 막 그 사람이 있든 없든 간에 그러니 내려다치노이. 내가 병원에서 이 사람이 살려놔도 식물인간이 돼도 막 그 정도로 다 되지. 그 형수가 같이 와가지고 이웃에 살 때 같이 살면서 방을 하나 주각 신앙생이 그래 안 했고 주각이가 줬는데 이웃 살다가 다른 데 이사를 갔어. 남부러울 것 없던 삶이 흔들린 건 끔찍한 사고 때문이었습니다. 다리와 함께 머리를 심하게 다쳐 아이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어진 비극. 부모님마저 연이어 세상을 떠나며 홀로 남겨졌다는 남자. 위로 형과 누나가 다섯이나 되지만 아이가 돼버린 그가 부담스러웠던 걸까요? 형제들의 발길은 점차 뜸해졌고 언젠가부터 남자를 찾지 않았다는데요. 많이 섭취가지고 막 그러면 오지럭서가 막 돈도 못 지 형님한테 글로 따라갔다. 지가 다 데려간다 해놓고 나 그래 갖다 내 땡에 놓네. 형제인데 피를 한 피를 탔는데 안 먹어 죽겠는겨. 뒤에서 할 말 듣고 걸리지 막 글로 어디 물어봤어. 피를 나눈 형제들에게 남자는 짐이었습니다.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그립다는 건데, 책임져 달라는 게 아니라 보고 싶다는 건데, 왜 형제들은 듣질 않는 걸까요? 내 혼자 그래 막 마음이 좀 고민, 아픈 감도 있지. 왜 마음이 아파요? 내 혼자 있으니까. 혼자 있으니까? 모르는 사람, 남자라도 보고 싶고, 키가 크든 적든 덩치가 크든 적든 간에. 그렇게 외로움이 사무치는 밤. 사람의 온정이 그리운 날이면 남자는 길을 나서는데요. 그가 향한 곳은 역시나 거리 공연장. 이곳에 서면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바라봐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자신을 향해 웃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남자에게 유일한 위로였고 희망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난 10년
혼자만의 무대를 지켜온 남자. 이곳에서 자신의 행복을 지휘해왔던 겁니다. 사무치게 그리운 마음을 견뎌내는 것만큼이나 아프고 힘든 시간이 또 있을까요? 그 슬픈 기억을 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내가 살던데 살았는데 그 태에 가고 싶어. 아픈 기억이 자리한 곳에 행복한 기억을, 즐거운 시간을 조금씩 채워보기로 한 건데요. 익숙한 듯 고향을 찾아가는 남자. 아우, 아지맹기요. 난 뭐지? 낙철입니다. 응? 낙철이. 아이고. 낙철입니다. 아유, 왜 이래 왔네. 내 다리 아파서 떴다 못 간다.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내가 이래고 왜 아파. 네. 그래도 뭐 살아계시니까 건강하고 좋습니다. 뭐. 아우. 야, 건강하겠소. 예. 지나간 세월이 무색할 만큼 변함없는 내 고향, 그리운 사람들.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는 남자. 그에게 전해진 따뜻한 손길이, 반가운 인사가 그의 아픈 기억을 씻겨줄 겁니다. 무슨 옷장이니? 가슴대 물고 무슨 기계 같은 거 전기 전체지고 착했다. 이 순간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연신 웃음꽃을 피우는 남자. 또다시 발길을 재촉하는데요. 오랜만에 찾아온 고향 땅에서 가장 보고 싶던 곳이 바로 여기라는데요. 내가 살던 집은 저기 글 건네 이 그랑 뚝 건네 저기 저 건물인데. 지금은 만날 수 없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이 함께 살았던 곳입니다. 우리가 마을에서 살고 싶어요. 사실 왜 살고 싶냐? 내가 태어난 고향인데. 흔적도 없이 사라진 고향집 앞에서 한참 동안 눈을 떼지 못하는 남자. 아, 이제 뭐 고향집이 멀어지진 않았죠. 그래, 내가 오늘 뭐 이리 와가 이래 쳐다본다. 가슴에 품어야만 하는 가족들이 사무치도록 그리운 날. 남자는 무대 위에 올랐습니다. 보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가족 대신 무대 아래 관객을 만나러 온 건데요. 좋지, 나는. 여기 아는 사람 많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조금 나았지. 편안하지, 좋아요. 조금은 별나고 독특한 럭키 아저씨. 그의 몸짓에 담긴 간절한 마음이, 그 진심이 하루빨리 전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